찾았나? 그분밖에 돈을 보내달라면 어떡해. 도대체 어느 유튜브가 블렌드를 350만원짜리 사람들 블렌드 하는데 320만원짜리 사러 왔다고 막 욕할 텐데 괜찮아? 네, 괜찮아. 어제 우리 직원들이 11시까지 야근을 했거든요. 할머니는 네, 컴퓨터 산다고 이렇게 돈을 쓰셔도 되시겠어요? 아니 건물이 텅텅 비어있는데 새를 안 깎아주더라고. 피창고에 있는 김용은 7번, 8번쯤 꺼내와라. 김용은 6번쯤 폐기시킬 때가 된 것 같은데. 파이썬을 하는데 사공 부분이 왜 필요? 아, 컴퓨터를 찍고 필터를 샀더니 갑자기 어? 컴퓨터가 열이 받고 출입증이 있어야지. 애플 정말 통과. 예, 예. 이 하중이 어디 있었노? 조금 출연을 하고. 차에 물건부터 좀 갖고 올게. 야, 그거보다 재밌는 문자 보여줄까? 좀만 더 주세요. 근데 이거는 거 다른 적들도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 적금밖에 돈을 보내달라면 어떡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줘요. 뭐 약 있다고요? 아니 아니요. 아, 지금 저 문자 오늘 대기트 되게 많아. 예. 문 열자 말자 지금. 어제 한 두 대 남기라고 다 하고 가서. 여기는 10시 20분으로 잡아줄게요. 네. 여기 성함하고 전화번호 빠졌네요. 네. 아, 상담 시간 잡아드릴게요. 여기 10시 40분으로 잡아줄게요. 여기는 10시 50분으로 잡아줄게요. 네. 여기에서는 저거 지금 4대 남은 거야? 아예 아직 시작 못한 건 4대네? 진행 중인 거는. 요거는 그냥 센터 보낸 거 돌아만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센터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랬다고? 그럼 우리가 한번 더 보지. 아, 근데 센터에서 이상 없대? 네, 이쪽에 시간 잡아드릴게요. 어떻게 오셨나요? 컴퓨터죠. 아, 잠깐 이거 상담 주시면 시간 잡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상도 지금 작업 완료되면 몇 시로 잡으면 되노, 작업을? 어제 11시에 퇴근했다며, 합정. 그러면 다 해놨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다 해놨어. 아니, 아니 오늘 것도, 오늘 주문도 다 해놨어야지, 미리. 아, 그래서. 상도 하고 싶은 말이 많나 봐. 아무 말 없어도 먹습니다. 사장은 한 하루만 안 봐도 막 말이 많아지지. 힘들었어? 아, 에이, 지금은 괜찮습니다. 상도 어제 몇 시에 퇴근했노? 어제 막차 때문에 한 9시 40분이야. 그래, 일찍 갔네, 이놈. 나도 어제 11시에 도착했어, 집에. 아, 밥 먹고 퇴근, 아, 우리 여기 그쪽은 밥 먹고 가서 그랬구나. 아빠들은 컴퓨터를 최근에 10년, 20년 동안 사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컴퓨터가 얼마가 얼마짜리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삼성에서 LG 거만 이때까지 써왔거든요. 네, 그렇죠. 삼성은 보통 250만원 넘어가니까. 네, 보통 300씩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300만원짜리면은 컴퓨터 조립을 하면 180, 그 정도 되나? 조금 더 되나? 이 말 조심해야 되겠는데. 아, 저 어제 오셨습니다. 150만원 정도. 3060 들어갔는데 얼마 왔던데? 네, 잘못 봤겠지. 금방 우리 직원하고 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하이마트 삼성에서 350만원짜리를 소개받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오바갖고 뭐 320이면 CPU는 뭐든 좋지 봤나? CPU 못 봤습니다. CPU가 스레드리퍼겠지. 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학생 이제 올 때 그런 자신감을 갖고 온 건 좋아요. 내가 22살이고 이제 블렌더를 배우지만 아저씨 나 무시하지 마라. 나 2년 안에 300만원짜리 컴퓨터도 모자란 블렌더의 실력을 가질 거다. 이런 마음이었다면 내가 할 말 없지만 그게 아니고 하이마트 가고 삼성하고 LG 그런 거 가격만 보고 와서 가늠하고 왔다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쓸만한 사양으로 하려 보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봤는데? 그걸 삼성에서 본 거예요? 조립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유튜브로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느 유튜브가 블렌드를 350만원짜리 했던 거예요? 그건 아닌데? 아니요. 아빠가 지금 뭔가 약간 헷갈리신 것 같고. 불러와도 상관없어? 네. 블렌드 하는데 320만원짜리 사러 왔다고 막 욕할 건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래, 알았어. 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능이 필요할까? 예,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스타일이면 흰색을 깔맞춤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맞나? 네, 전혀 신경 안 쓰죠. 자네가 맞추려고 했던 350만원짜리는 채굴용이 아니고 판매자 유럽여행 보내주기 용이야. 와. 그거 하나 파면 유럽여행 갔다 오겠어요. 4080 슈퍼 기본 모델 아니고 게이밍으로 가기도 했다고? 그럼 하루 야근하고 고향 갔어? 아하, 괜찮을 거예요. 가입권 여기 없습니다. 오. 오. 15. 하이. 대마리, 빨리 대마리 잡아, 벤. 벤 잡아, 독사 잡아. 어, 뒤 있을걸? 어? 어. 주 어딘가 있을걸? 깔렸구나. 내일 아침에 해야지. 어, 그 동생. 3시까지 보일러랑 컴퓨터까지 키고 잡다니까. 화이트 RGB? 여기요. 아, ARD가 적혀있구나. 예. 이렇게 예쁜 하늘로 여기 앉으시고
이강이 왜 니보고 창으로 하고 그래? 슈퍼 자체가 애초에 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만원 차이 치고는 10에서 15% 넘나 아 이미 70을 하신 거네요? 네. 아 70을 하셨는데 슈퍼로 아 네 가능하세요 그럼 잠시만요 니 어제 11시에 퇴근했나? 네 어제 11시에 퇴근했나? 3분 후에 9시 40분에 퇴근했나? 그 막차 따릉이 있잖아 따릉이 아 따릉이는 경기도 안 가는 거 가다가 해 뜨는 거 보고 다시 돌아와서 바로 출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니도 지금 상담이 들어왔나 하나?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아 어제 올라왔어요? 아 어제 오셨어요? 네 어제 미리 올라와서 자고 어 자고? 네 컴퓨터 때문에 혹시? 네 아, 오늘 아침 일찍 오셨으면 당일날 오셔도 돼요 자 이제 안테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금색 단자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메인보드 박스 열어 보시면 이제 길다랗게 생긴 이제 안테나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체 뒷면 두 군데 다 나사 돌리듯이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얼마 정도짜리를 하셨나요? 190만 원짜리면은 하이마트에서 FHD는 좀 아깝고요. QHD 이상으로 사세요. 네, FHD는 190만 원짜리 컴퓨터 쓰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QHD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순서대로 찾아드릴 테니 기다려. 할머니, 네, 컴퓨터 산다고 이렇게 돈을 쓰셔도 되시겠어요? 100만 원 현금으로 주신다는 거죠, 많이. 예, 호수아비 컴퓨터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서 오셨을까요? 편집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3월 계약을 했거든요 매장을 3월이나 4월 사이에 청량리 하고 부천은 그 중동에 그 갔는데 아 건물은 진짜 예뻐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은 진짜 예쁘더라고 근데 너무 비싸요 아니 건물이 텅텅 비어 있는데 세를 안 깎아주더라고 SD칸에 가격이 아마 빠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마 상담하면서 뺀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할 때 12만 9천 원이 고 나중에 계약할 그 때 찾으실 때 좀 부탁드릴게요. 수령할 때 다시. 네네네. 그때.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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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중에서 좀 간단하게 해결될 것들이 있나? 다 어제 오고 그제 오고. 2년 4년 되니까 고장될 수 있어. 네. 차에 질리지도 않고 박스 아니 그냥 뜯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박스에다 부품들을 넣어가지고. 그 양손을 하는 게 오히려 막 이래다 끊어지고 난리나고 안 돼. 일단 폭이 너무 넓어서. 옛날 사람. 사 터졌나? 어, 그래, 됐어. 아, 불 들어왔어? 어, 그걸로 안 되겠다. 아, 나 뭐 또 멀티가 그나마 잘 되는 편에 운전할 때 운전하면서 이야기가 안 돼. 맞아. 아, 도, 아, 나이, 900K 아니? 아, 3D. 아, 그게, 그막 괜찮은데. 행복, 그, 맥날, 그, 해피스, 어디? 그, 연말에 나온 거. 해운복. 아, 해운복. 어, 맞아. 그거 진짜 맛있던데? 디스티 맥 저기 있어. 앞에 있어. 어, 저 앞에 있어. 저 앞에 있어. 스카이 투 블랙은 들고 오셔야 돼요. 네. 오늘 상은이 형 약속이. 오늘 다 약속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맞다, 맞다. 어떤 데이트인지 모르겠지만. 맞다. 인천공항 안에 시설이 많다는데, 맞아. 상윤이 케이스 가져갔나? 네. 그래, 알아. 맞으면은 펜에 걸리지 않아. 딱 맞죠? 딱 맞죠? 오. 요것 때문에 오라이트 감성하는 거니 너? 좋지 그래픽 카드. 아 좋지. 아, 그렇지. 어. 블랙 앤 화이트. 약간 쿠키앤크림 감성. 쿠키앤크림 맛있는 거. 맛 그래. 저거 깡통 두 개만 3.5kg 될 걸? 저 뒤쪽에 있는 AS는 일단 센터에서 돌아간 거 이제 다시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돌아오고 있는 중이야. 어, 돌아오고 있는 중. 월요일 날 이거 중에서 먼저 들어온 한 두 대 정도는 좀 빼자. 네. 얘들은 아직 손을 못 본 AS들이지 다섯 대는. 네. 너희는 어디 같은 데서 샀나? 네, 친구. 그러면 너, 친구야. 아, 동성분. 우리도 이런 잠발 하나 만들까?
요거 근데 되게 다른 분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것 같긴 하다. 입고 다니나 이거? 캡처 유튜버들 보면 한두 명씩 이제 입고 다니고 입고 다니.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게 있어갖고 파이썬을 하는데 4090이 왜 필요? 아 파이썬은 그냥 쓰는 거고 돌리는 게 파이썬을 써서 제가 돌려서 써놓은 딥러닝 돌리는 거 맞으시죠? 파이썬 때문에 4090은 아닌 거죠? 4090 모델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스트릭스인가요? 아 슈프림이네요? 3090은 따로 사오셨고 이거랑 CPU는 요거는 일단 미개봉품이 아니고 개봉품이라 나중에 네. 오해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 시리얼부터 좀 찍을게요. 찍으세요. CPU나 이런 것들이 고가형이라 나중에 서로 오해되면 안 되니까. 호수아비 컴퓨터입니다. 중간에 비는 시간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 해드릴까요? 원래대로 해드릴까요? 잠실하고 훨씬 가깝죠, 그죠? 문정이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이쪽에 자석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문정 상담 지금 얼마 정도 밀려 있지? 아, 알았어. 그쪽 문정이 더 바쁘네요, 오늘 이쪽보다. 어제 우리 직원들이 11시까지 야근을 해가지고 어제 들어온 주문을 거의 다 꺼놨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지금 벌써 또 물량이 그만큼 들어와 버려가지고 토요일은 길게는 못하고 살짝 추가 근무를 할 건데 예산이 최고 중요하다고. 뭐 최고 중요하죠? 메이플 엑셀은 뭐 날라다닐 거고 그거는 상관없고 아까 뭐 총싸움 게임 해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9만원 요거는 진짜 총싸움 게임에 물론 실제보다 실제는 그거 조금 더 잘 돌아갈 건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놔야 나중에 쓰시는 분들이 뭐 안 돌아가는 이런 소리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오버워치나 이런 애들은 싱싱 잘 돌아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양으로 따지게 되면 딱 요 순이에요. 호그와트 패러드 룰 다 이제 요 수준이랑 보시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호그와트를 하시게 된다면 이제 예산 때 요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네, 호그와트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 해리포터 보셨죠? 키보드, 마우스, 에어팟, 뭐 버즈라던가 혹은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일부 휴대폰은 연동을 해가지고 실시간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CPU, 인텔 CPU 같은 경우는 CPU 안에 메모리 컨트롤러가 있는데 5600이 최대신데 이제 AMD CPU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5200이 공식 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램 같은 경우는 AMD는 5200 클럭 아니면 4800 클럭. 근데 지금 5200 클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800 메모리 오버클럭이 된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기본이 6400까지 최종 램이거든요. 보게 되면 게임 테스트 보시게 되면 5200에서 5600까지 프레임이 거의 한 몇 프레임이야 이게? 프레임이 수치상으로도 거의 차이 안 나요. 우리한테 구매하신 컴퓨터인가요? 아, 저희가 판매한 컴퓨터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판매한 컴퓨터만 AS나 교체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좀 내려볼까요? 네, 4060으로. 4060 좋아요. 티어 하실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건 CPU들 아직 진열을 안 한 거지? 네, 여기, 네, 여기 14500이 없었나? 없습니다. 인정에도 500 없는 거예요. 언제 조립해보셨나요? 최근에 언제 조립을? 최근에 2년 전? 아니 실제로 많으세요. 이제 부품만 가져갔다가 예. 하겠다 최고 많이 하시는 게 CPU 핀 소켓 부스 아. 휘어가 오시는 분들이 많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CPU 핀 소켓이 휘어지는 경우는 정말 메인보드 예. 100개 중에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근데 네. 절대 손 안 댔다고 갖고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단품 뭐 사가신 분들만 소켓이 다 휘어져서 와요. 그 뒤로는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고 있는데 예, 예. 뭐 그렇게라도 예. 해서 예. 가져갈 수 있으면 i5 이야기하시는데 예산을 지금 300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i7은 하면 그러면 300. i7 패럴드하고 파이썬 하는데 i7을 쓰는 거는 아, 딴 게임은 그냥 요새 안 했어가지고 여긴 건 다 해봤고요. 근데 울산에서 멀리서 오시는 거는 가능한데 너무 멀어서 차후 관리나 이런 게 좀 힘들지 않으실까요? 울산에서 구매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근데 이제 컴퓨터는 다른 전자제품하고 다르게 반드시 고장이라는 게 AS라는 게 꼭 따라오는 겁니다. 울산에서 구매를 하셨다가 와주시는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사실 AS가 고장이 나거나 AS 상황이 발생하면 또 되게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또 살 때하고 또 다른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울산이 아직은 거리가 멀어서 일단 예약은 잡아드릴 건데 뭐 고민하시고 아 생각해보니까 너무 멀어서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전화하기 그러시면 문자로 취소합니다라는 게 좀 되니까 고민하시고 하셔도 되세요. 어쨌든 공유지 들어가려면 760 플러스 와이파이 있네. 아 그러면 아소스 쪽 보드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쿨러를 바꿀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쿨러를 대신 다른 걸로 바꿀게요. 쿨러하고 호환이 안 돼서 걔가. 아, 예, 예. 네. 점장 내려가고 비창고에 있는
김용은 7번, 8번 좀 꺼내와라. 야, 김용은 6번 좀 폐기시킬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기억 소멸시키고. 아, 감사합니다. 아, 잘 마시겠습니다. 네. 멋진 인생이었어. 내가 메모리 칩은 이전시켜 줄 거니까. 누가 온다고? 메이커스템에서 직접, 예, 직접 온다고. 네, 앞쪽으로 오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ED 색깔은 뭘로 갈까요? 엔젝스키 크라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기능도 지원이 가능하세요. 네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만 사용하시고요. 프렌치도 못 들어오시고요. 네. 그게 문제 안 되실 거예요. 그게 맞아. 친구들에게 얼굴 나와도 되는 커플인가요? 네. 상관없나요? 알겠습니다. 상상히 보고 있습니다. 메인보드의 경우는 H619 보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 좋게 나오는 에즈락이 있어요. 에즈락 같은 경우 가능하고요. 저희가 CD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CD롬 들어가는 케이스가 없어요. USB CD롬, 외장 CD롬이라고 해가지고 USB로 만들어 주시는 CD롬이라고 여긴 없죠. 네, 일단 판매하시죠. 이거는 C타입 다섯, 아, USB 다섯 개랑 C타입 하나. 네. 만약에 CPU는 요거보다 하나 올리면은 어차피 영상 시청에다가 보스라면 나이가 얘네들 많아? 얘네들 아이가? 간단한 특집 같은 거 하니까 다른 그렇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위로 가면은 좀 더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 부부세요? 부부는 아니에요. 아, 남자친구요? 네네. 가다가 라센네 가서 식사를 한번 하세요. 네. 일단 안 쳐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15만 원을 아 라센네 가는데 40만 원 드는구나. 여기서 40만 원을 더 드려도 지금 사용하시는 수준에서는 금방 작업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도 체감 차이가 못 느낄 거예요. 그래요? 조금 이따가 지금 여기 이 직원한테 좀 분을 챙겨달라고 그러세요. 네네. 이거 앞장 칼라로 된 거 우리 직원한테 좀. 예. 삼삼이세요. 어때요? 모르세요? 상담 대기인가요? 한다 기다려요. 화장실 갔다 계실 거니까. CS 그는 월요일 날 보자. 오늘 도저히. 네. 야, 이, 이 누가 이래 쌓아놨노? 은우가 했어? 은우가 누구 쌓아? 어릴 때 이러고 많이 놀았는데. 10분인가요? 네. 여기 바로 앉으세요. 누구 컴퓨터인가요? 저예요. 같이 오신 분은? 친구. 아, 친구? 포토샵, 일러스트, 파이널 판타지. 도봉구는 여기 오는데 멀지 않던가요? 30분 걸리긴 하는데 도봉구에서까지 30-40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럴 리가 없을 건데 환승을 빠르게 하면 그 정도 도봉구에서까지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어 그럼 야 그럼 청량리에 가게 차릴 필요가 없는데? 도봉구에서까지 30분만 오는데 청량리에 굳이 가게를 또 차릴 여기잖아 네 계약해놨는데 계약을 안 해도 되겠네? 노도관 그 그쪽 사람들이 멀다고 여기 여기다 계약을 해놨는데 이 건물에다가 청량리 훨씬 가깝죠? 그래도 그렇죠 엄청 가깝죠 혹시 여기 본 적 있어요? 이 건물 지나가다 본 적 있어요? 네. 여기가 청량리 여기거든 여기가 가까우니까 나중에 AS나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3월달이나 4월달쯤에 여기 차릴 거니까 우리 여기 청량리 여기에 있어요 별로 오면 돼요 세게 타고 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갈까요? 조금 다운 시킬까요? 내가 컴퓨터를 처음 사는 거라 가지고 처음 사는 거라고요? 최대한 이제 친구들끼리 물어서 좀 가성비 있게 맞췄다고 이건 전혀 가성비 있는 예산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를 지금 직업적으로 쓰고 있을까요? 네 아, 포트폴리오랄까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2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아 200만 원. 아니 그렇게 전혀 아니 이대로 잘 짜왔습니다. 세대만 바꿀 거예요. 지금 쓰는 게 13세대인데 14세대로 바꾸고. 제대로 뺐네. 잘 되지 저기 가니까. 누구야? 요거. 요거. 굉장히 이쁩니다. 이쁘긴 이쁘다 확실히 아 멀리서 볼까? 나 집에 썩히고 있는데 살짝 멀리서? 이 연동 같이 하면 그래 되지 않아요? 요 이야 확실히 램 잘 나왔어 클레브가 그래, 여기 딱 그거잖아 연동 모드 아 근데 이거 얘네들 빼고 다 연동 근데 이거 너무 눈부셔 이 레인보우 레인보우만 같이 단색이 낫지? 저는 단색파 나도 단색파 그렇지 이렇게 단색하지 그래? 영훈이가 갈라고? 저요? 어. 아니 전 여기 있어야죠 뱀 말고는 월요일에 좀 할 게 많긴 해요. 이대로 딱 들어가면 되는데. 아. 야, 연면 이거 각 연면가. 아. 야,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형님 좀 자리 비워 놓을까요? 저 오케이. 여기서 비워 놓으세요, 그러면.
요 옆판 내시고 좀 쟤를 뭐 받치시거나 아니면 이런 데 가벼운 데 가지고 눕혀주세요. 네. 요 위에 있죠? 네. 요 위에 하드 달리고 여기 하드 베이 빼가지고 여기에 달리거든요. 아. 만약에 여기에 다시려면 이 다 드러내고 하면 귀찮으시니까 제가 여기다 지금 들어오시는 위치에 드릴 거예요. 아. 아, 집에 가셔가지고는 여기다가 장착하시면 바로 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브루시라든가 마야라든가 맥스라든가 스케치업도 마찬가지 그런 3D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든 결과물이 되게 예쁘니까 그래픽카드 성능이 좋아야 이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 게임 만드는 툴을 뭐고 탁 이름을 까먹는 게임 만드는 그거 버추얼이 아니고 뭐지 그거? 아, 언리얼, 언리얼. 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앞으로 그거 하면 언리얼이다. 아니면 탁 까먹는다. 내가 언리얼이나 이런 걸로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 게임 캐릭터들이 게임상에서 막 뛰다니고 칼질을 하고 하니까 어우 되게 그러는데 그거를 구현하는 컴퓨터들 게이밍 할 때 쓰는 컴퓨터들은 그거를 막 프레임에 막 1초에 막 120배를 보여줘야 되고 막 움직이면서 주변 배경도 막 보여줘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거고 실제로 그거를 만드는 컴퓨터는 그렇게 좋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구현하는 게 힘든데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창조자는 그렇게 머리가 좋을 필요가 없어. 어찌보면은 우리를 만드는 창조자보다 우리가 더. 네, 호수아비 컴퓨터입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뭐 맨날 깎는, 뭐 싸그 사락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올리라고 하는 거고, 우리 공인비 44,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느낌이 이상도예요. 그쪽 상도는 잘 모르나봐요. 이거 1년도 넘은 거 아니야? 1년 10월이었나? 그때 경복궁에서 그때 마이코인스 부장님하고 공짜로 나눔할 때 받았던 거? 네, 맞습니다. 파로 뭐 그럼 당근에? 파워라서 당근에서? 파워 당근에 많이 팔려. 이거는 어차피 그날 공짜로 받아감과 동시에 소유권이 예, 당신한테 넘어간 거요. 선물로 그때 빨리 딸리고 땀 흘리고 다 해갖고 그때 공짜로 받은 건데 뭐 괜찮아. 아, 마음은 고마운데 당근에 팔아갖고 데이터요? 아니, 지금 슈퍼 라인업이 이번에 일주일 간격으로 나왔거든요? 한 달 사이에 진짜 엄청나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70-10도 괜찮아요 이번에. 네 아직까지 예, 다른 게 아니고 그 남양주에서 오신 손님 많으시죠? 남양주에서 오는 본체 만드셨던 분 많으시죠? 네네. 네 지금 본체 조립 다 되어져가지고 바로 찾으러 오시면 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3일 해외인가요? 네 네, 다른 게 아니고 본체 조립 다 되어져가지고 지금 바로 찾으러 오시면 되세요. 허수아비 컴퓨터입니다. 조립 다 되어져서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오늘 건 다 나갔나? 아니, 오늘 네, 나갔습니다. 정시 퇴근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던데? 네. 저희 다 남양주 정시 퇴근해. 니도 정시 퇴근이지? 네. 니도 정시 퇴근. 그래서 몇 대 남았노? 지금 수령만 세 대 남았어요. 조립은? 오늘 거 다시 월요일 거를 월요일께. 네. 월요일 거 하나씩만 들어가다 퇴근해. 5시 퇴근할 거잖아. 네. 가게폰 문자 한 번씩 확인하고. 아, 네. 니도 칼퇴야? 여기 올라와도, 얼굴 나와도 괜찮은 가족인가 보네. 페이그 하는 컴퓨터예요. 네. 지역이 어디서 오셨나요? 청주요? 이거 오늘 안 되는데요? 안 되죠? 지금 4시 반인데 퇴근 시간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에 받아도. 청주에서 왔다고요? 네. 잠깐만. 쉬셔야죠. 김용은 오늘 정시 퇴근이가? 네. 저희 다 약속. 상윤이는? 저 오늘 올라오고. 네. 오늘 작업이 안 됩니다. 지금 퇴근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네. 다음에 받으러 오던가 아니면. 최고 빨리 조립하면 얼마나 걸리노? 잠깐만 와보세요. 청주 한번 와보세요.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를 그리고 풀스를 샀더니 갑자기 컴퓨터 사달라 그래서. 아 컴퓨터 언제 풀스를 샀는데? 얼마 안 됐죠. 그럼 뭐라고 돈을? 아니 열이 받고 사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 컴퓨터를 없애고 다시 살 작전을 짠 거구나. 네. 전액이 잘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옛날 컴퓨터를 팔고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까요? 네, 네. 저기 누가 DRX70 화이트 여기 갈 사람들은 가고 좀 누가 DRX70 화이트 청주에서 오신 거라서 이거 오늘 끝내야 되거든.
몇 개 올라갈까요? 설전에 어차피 모니터랑 이런 거 다 맞춰. 그쪽에다 던져주라. 이거 내가 모공 발출근 나올 때 보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목요일 오전에 돌리던 거. 안에 상담 대기 있으신가요? 네네, 매장 안에서 대기해 주세요. 네. 네. 한번 보고 고민하고 말씀하세요. 안에 상담 대기 있으신가요 지금? 상담 대기 하시는 분 있나요? 네, 하중이 어디 있었노? 셀프에서 조금 수련을 하고. 퇴근 몇 시고 너는? 저는 5시 언제 넘었지? 이것만 끝내고. 그래 알았어. 끝내봐. 좋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조립이 다 됐을 때 모양요? 저런 거 있잖아. 저거 보면 되잖아. 저거. 318만 천 원. 총 다 해서요? 응? 네, 전부 다 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램이 아니 램은 그때 보고 그때 결정해 주세요. 그래도 돼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 아니 네. 궁금한 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물어보세요. 네. 너 홍대가? 예. 홍대 출입증 이거 아니지? 아, 요거는 스타벅스. 아, 요거 버리고 가요. 네, 자기 수업 그래 봐. 애플. 홍대는 출입증 있어야 돼. 애플 통과. 예, 예. 다음에 손 건들 봐. 야, 팔 오치. 좋아. 니 패스. 니는 홍대 가도 돼. 그래, 그래. 그래. 들어가? 다 끝났어. 정리만 하면 돼요. 상도하고 네. 내하고 둘이 마무리할 거니까 빨리 나머지 들어가라. 네. 네. 홍대문역? 네. 홍대문역인데 왜 일로 왔어? 그 근처 우리 가게 있는데. 그래요? 청량리역. 그랬어요? 청량리역 가고 가깝잖아, 동네문하고. 네. 몰랐어. 유튜브 아니야? 3월인가 4월달에 생긴다? 장소가. 아니, 두세 달 남았다고. 아, 그래요? 3월이면 다음 달이네? 다다음 달이 아니고? 빠르면 다음 달, 늦으면 다다음 달에. 예, 거기서. 청량리역에 생길 때, 나중에 AS나 그런 거는 또 그쪽으로 오면 돼요. 갈게요. 그렇지. 리폰? 리폰은 모르겠고, 내가 아까 하나 찍은 거 있긴 있는데. 카드가 들었네. 빨리 들어. 상윤이 옷을 벗나? 다시. 아유, 죄송해. 맞다. 재승이가 지금 옷 갖다 달라고 그러더라. 예, 예. 아, 니 월요일 월차지? 수요일 출근이야? 네. 그래, 빨리 가. 빨리 가. 놀러 가라. 네. 니는 홍대 안 가지? 예. 니는 홍대 못 간다. 그래, 이번엔. 집에 가서 까봐. 까자 몇 개 줄게. 아, 예, 기다려. 예, 예. 보자. 애들이 좋아할 만한 까드가 옷도. 옷도 또 다 먹었냐? 여기 있네. 촉시. 옷도. 초코칩 좀 줘봐라. 애들이 좋아할. 이거 왜 안 뜯었노? 애기 기다린다. 네, 이거밖에 없다. 아, 네, 진짜 다 갔어. 내가 너 둘 남았어? 어느 순간에 이 강의 안 간 것 같은데 아직? 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아이고, 커피 한 모금 못 마셨네, 오늘. 30대 남았어, 작업할게. 그래, 화요일날 밤샌다 한번. 이것만 넘기면 될 거야. 설만 지나면 되겠어. 여기는 지금 다 퇴근하고, 상도하고 내하고 둘만 남았다. 그래, 하여튼 뭐, 고생했다. 그래, 빨리 정리하고 문 잘 닫고, 내일 보자. 참. 상도야, 내가 딴 애들한테도 다 물어봤다. 이제 니한테도 물어보는데, 그 3호점 생기면 매장 픽스 할래, 이동할래, 지금처럼. 픽스를 한다고 해도, 생생 픽스는 아니고, 한 서너 달 근무하다가, 아우, 좀 심심해요. 나 한 일주일만 뭐 1호점 갔다 올래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아니면은 갑자기 멀잖아. 특공이 훨씬 청량리고. 자, 한번 더 훑어보고 너는 그쪽 훑어봐. 야, 저거 안 끝내. 저거 저 컴퓨터 히터 다 꺾고. 그래 들어가. 떨어질래. 내가 할게. 들어가. 그래. 고생했다. 그래, 고생했다. 응.